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녹음실 큐베이스 사용법 심화 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태까지 제가 셀프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트랙 볼륨 조절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주 트랙, 그리고 녹음 1트랙, 녹음 2트랙에 이렇게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트랙별로 볼륨을 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이 트랙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미끄럼틀 모양이 있고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볼륨이라고 뜹니다. 그죠? 얘를 이제 조절하시면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바로 수치를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 여기 하얀색 네모 상자 같은 거 있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로 키울 수 있는 건 이제 6.02dB까지 올리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트랙의 경우 볼륨을 더 키우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좀 크게 녹음이 돼 있고 여긴 좀 작게 녹음이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편차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 트랙의 볼륨을 올리면 이 작은 소리, 큰 소리가 다 같이 커지거나 다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조절을 하고 싶다면 트랙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좀 잘라줘야 되겠죠?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 가위 아이콘을 누르시고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1번 얘를 선택하시고 지금 잘렸죠? 잘렸으면 다시 좀 축소를 한 다음에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신 볼륨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게 이 이벤트, 이 조각 하나에 대한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휠을 조절하면 이렇게 여기만 커지거나 여기만 줄어들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각별로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실 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트랙을 녹음했는데 이 트랙을 안 쓰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MS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M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뮤트라고 뜨는데 뮤트가 소리를 끄는 거예요. 음소거입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음원을 추출한다고 해도 추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또 여기를 누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누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끄고 싶다 그게 아니면 누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상태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옆에 S는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요, 지금 나머지 애들이 다 M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나머지 트랙이 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솔로 버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여러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 하나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만 듣고 싶을 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트랙을 끄고 켜고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조각마다 듣고 싶거나 안 듣고 싶거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상단에 도구 모음 보면요, 여기 X 보이시죠? X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X 표시가 됐죠? 얘를 누르면 이제 이게 뮤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이벤트만 뮤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나오고 여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해제하고 싶으시면 다시 얘를 누르시면 해제가 된 거예요. 다시 여기 1번 오브젝트 셀렉션 누르시면 이제 기본 커서로 바뀌었고 얘는 활성화 됐죠. 단축키는 7번입니다 숫자 7번 누르시면 바뀌고 뮤트 시키고 다시 1번 누르시면 원래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돼 있으면 뮤트가 된 거, 이 소리만 안 나오고 나머지 소리는 다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마우스 커서도 보시면 지금 아이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수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 숫자 1을 눌러볼게요. 아이콘이 좀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잠깐 어떤 문구 같은 게 떴죠? 1번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또 다시 아이콘이 바뀌고 역시 주황색으로 문구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1번 눌러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원래 아이콘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은요 총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기본 모드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얘네들은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른데요, 우리가 녹음 작업을 할 때는 다른 기능 쓸 일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을 눌러가지고 실수로 눌러서 다른 아이콘이 화살표 옆에 이렇게 떠 있으면요, 이렇게 떠 있으면 다시 1을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실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마우스 커서 모습 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화면 구성에서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얘네들 보이실 건데 이거 누르면 이렇게 뭐가 뜹니다. 그죠? 뜨죠? 이거 이제 로어 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믹서도 볼 수 있고 뭐 에디터, 샘플 컨트롤, 뭐 코드 패드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녹음을 하실 땐 사실상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다시 집어 넣을 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얘네들을 띄울 수도 있고 다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것도 사실상 일반적인 녹음 작업할 땐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가 나와 있어봤자 이 화면 공간만 차지하니까요, 굳이 얘를 띄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여기 얘가 지금 사라지고 나오고 하죠. 얘는 많이 씁니다. 얘는 확인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스펙터라고 하거든요. 얘는 굳이 숨겨놓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또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프로젝트가 두 개가 띄워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Untitled 1이라는 프로젝트, 또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는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가 두 개가 띄워져 있을 때 두 프로젝트에서 소리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소리만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번개 표시 보이시나요? 자, 여긴 주황색으로 돼 있고 여기는 활성화가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돼 있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 이 이름의 프로젝트가 활성화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소리들은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Untitled 1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 다 회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얘는 재생을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재생을 소리가 안 나요. 아까 활성화돼 있는 프로젝트만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시다가 뭔가 실수로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는 프로젝트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작동 안 한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두 개를 띄우실 일이 사실은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번개 표시, 좌측 상단에 번개 표시를 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활성화 됩니다. 아까 프로젝트는 비활성화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앞서서 프로젝트를 두 개 이상 띄우게 되면은 어느 한 프로젝트만 활성화 되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비활성화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뭐 두 곡 여러 종류의 녹음을 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뭐 셀프 녹음으로 하시는 건 뭐 정말 막 음반을 발매하려는 케이스가 보통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셔서 얻는 이점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에 계속 녹음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하나의 곡을 녹음을 했어요. 다 녹음했다고 칠게요. 이제 다른 곡을 녹음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반주를 그대로 여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반주를 갖고 옵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이렇게 반주를 올려놓고 여기서 또 녹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곡 작업했네요. 그죠? 아, 세 번째 곡을 또 하고 싶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또 다른 곡 반주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여기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프로젝트를 바꿀 필요 없이 세 곡을 이렇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더 여러 개를 계속 오른쪽으로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추출하는 방법도 다 똑같고 녹음하는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굳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셔서 괜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고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바가 있죠. 따라오는 송 포지션 라인이라는 바가 있는데 재생을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송포시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70에 있죠. 70. 자, 재생을 누를게요. 재생이 되죠. 가죠. 다시 누를게요. 자, 다시 어떻게 됐어요? 70으로 돌아갔죠? 자, 이거는 큐베이스 프리퍼런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 상태예요. 자, 재생을 누르면요, 가고 있죠? 자, 멈출게요. 자,
자, 멈춘 지점에 이 송 포지션 라인도 같이 멈추는 게 큐베이스에서 기본 설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실제로 녹음 작업을 하거나 곡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 큐베이스는 모두 다시 돌아오는 첫 번째 옵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0에서 재생했다가 멈추면 70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잘못 오작동하는 게 아니라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만약에 저게 이동한 상태가 편하시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걸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요, Shift V를 누르시면 이 옵션이 바뀌어요. Shift V를 누르시면 이 옵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재생을 누르고 멈추면 멈춘 자리에 송포시션 라인이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싶으시면 Shift V를 다시 한번 누르면 재생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옵션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녹음을 두 개 했어요. 녹음을 두 개 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았죠.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빗금으로 쳐지는 거 아마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상황입니다. 지금 얘네 두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 빗금만큼의 영역이 두 개의 이벤트가 겹쳐있는 영역이에요. 그죠? 겹쳐있는 영역입니다. 자, 겹쳐있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녹음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녹음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아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녹음된 애들을 다 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재생을 하거나 녹음된 걸 추출할 때도 여기 소리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얘 소리로 나와요. 이거 지금 올라간 애 소리로 나오지 여기 가려진 애는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없다, 안 나온다, 부분 그런 건 다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냐, 보통 이렇게 겹치는 문제가 한 트랙에서 계속 이어서 녹음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저희 이제 셀프 녹음실에는 기본적으로 트랙을 4개를 저희가 마련해 드려요. 그래서 녹음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트랙을 나눠서 다른 트랙에다 녹음을 해주시면 이렇게 겹치는 애들을 살려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추출을 하시면 트랙별로 뽑으실 수도 있고, 하나로 뽑으셔도 얘네들이 다른 소리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 소리도 다 합쳐서 추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한 트랙에서 계속 이어서 녹음하시고 막 겹칠 필요 없고 다른 트랙에 녹음을 진행하시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만약 겹쳤다고 했을 때 트랙을 이동을 해도 돼요. 겹쳐 있을 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이제 내리면 되겠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녹음된 위치 그대로 이렇게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은 실제로 영역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상자 보이시죠? 마우스 갖다 이렇게 바뀌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레벨 조절에 있어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저희 뭐 블랙룸에는 마이크 프리가 또 별도로 있기도 하고, 이 모니터링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크게 들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헤드폰 볼륨을 일단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헤드폰 볼륨을 키워서 잘 들리게 하거나 너무 소리가 크다 그럼 헤드폰 볼륨을 줄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목소리와 반주의 크기의 상관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주가 커서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반대로 내 목소리는 큰데 반주가 작게 들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반주 트랙, 이 반주 트랙의 볼륨을 조절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반주가 너무 크고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반주 트랙의 볼륨을 더 줄여버리고 헤드폰 출력은 더 키우면은 내 목소리는 좀 전보다 크게 들리고 반주 소리는 작게 들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반주가 작게 들린다? 그럼 반주 트랙의 볼륨을 올리시고 헤드폰 볼륨을 줄이면 내 목소리는 아까보다 작게 들릴 거고 반주 트랙은 조금 크게 들리겠죠. 이렇게 모니터링 레벨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의 문제인데요, 보통 저희가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프로젝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랑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놔요. 좀 더 뭐 편하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파일 탐색기를 보시면요, 여기 뮤직이라는 폴더 있죠. 여기 뮤직이라는 폴더에 저희가 날짜별로 이렇게 보통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오늘 8월 26일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맨 처음 저장도 함께 해 놨습니다. 이렇게 혹시 날짜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놔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CPI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미 이렇게 한번 저장돼 있는 상태로 이제 손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녹음 작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건데요 뭐가 안 떠요. 그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 제가 맨 처음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창이 안 떠도 자동적으로 저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시 여기 뭐 세이브 에즈로 해가지고 본인이 정한 또 다른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그냥 저희가 처음 지정한 곳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놔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실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별도로 또다시 다른 위치에 프로젝트 저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갖고 가고 싶으시면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8월 26일 폴더가 하나만 있는데 만약 하루에 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3일날 이렇게 세 분이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폴더가 3개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든 날짜나 수정한 날짜 보시면은 지금 오신 손님이 본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시에 왔으니까 몇 시에 맞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폴더가 본인의 작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 CPR 파일 이거 하나만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CPR 파일만 갖고 가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 소리들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CPR 파일만 갖고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오디오 이미지스라고 이 폴더들이 있는데 얘네 전부 다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음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갖고 싶다면 얘네 전부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압축하기 해서 이 압축 파일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갖고 가셔야 집에서 다시 작업을 하시거나 또 다른 작업실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로딩이 됩니다.